Christmas lights, see them shine in the eyes of a child. Let them shine. I used to be one of them. Christmas tree in a sand. Let them shine. As I fell for your spell.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갯벌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가슴을 육개 삼케 통쾌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서해안의 갯벌은 왠지 모를 낭만과 그리움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이 있는데 이 가로림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웅도하고 도성리 선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도와 도성리 선착장을 여행하면서 가로림만의 너무도 아름다운 갯벌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웅도를 들어가기 위한 유도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밀물 때는 이 다리가 잠기고 썰물 때는 다리가 열리는 잠수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도를 여행하시려면 반드시 꼭 간절기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해안대 끝길을 따라서 웅도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웅도는 해안데크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해안데크는 갯벌 바로 옆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갯벌을 감상하시면서 섬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안데크가 웅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트레킹을 해보니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지점만 해안데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간조기 때 해안산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해안산을 따라서 섬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것이 매섬인데요. 여기는 간조기 때 걸어서 매섬 근처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서해의 갯벌은 뭔가 모를 그리움을 가슴에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움을 찾아서 갯벌 한가운데를 한번 걸어보시죠.
would launch a thousand ships just to be about your lips. Tell them all to sail away just to see you every day. Oh my, oh my, oh my days. Life is wonderful. Life is wonderful. Life is wonderful. Life is wonderful. Never understood that life.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도성리 선착장입니다. 여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선착장이 끝나는 끝 지점에 웅도가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서 웅도하고 도성리 선착장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은 웅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갯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